메뚜기 색깔이 뭔 색깔이 아십니까? 초록색. 초록색? 박수 한번 쳐줘. 야, 대단. 야, 그거 어떻게 알았지? 시골에 살았구나. 근데 그건 절반만 맞았어, 절반만. 또 무슨 색깔일까요? 갈색. 박수 한번 쳐줘, 박수. 어, 대단합니다. 근데 사실은 메뚜기는 메뚜기 색깔이지, 메뚜기 색깔. 근데 메뚜기 색깔은 변한다는 거예요. 왜 변하느냐? 별사구가 파랄 때는 메뚜기도 파라. 왜? 살기 위해서. 갈색으로 가면 메뚜기도 갈색으로 가. 그래야 먹이 사슬이 되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요, 뭐라 해야 되냐면 국가 사회 트렌드에다가 우리가 변할 때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, 먼저. 내가 변해야 돼. 내가 변해야 변하는 거야. 근데 변화는요, 외부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꿔야 되는데 뭘 바꾸느냐? 바꿀 게 세 가지입니다.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생각을 바꿔야 돼. 두 번째, 뭘 바꿔야 되느냐? 습관을 바꿔야 돼. 세 번째, 뭘 바꿔야 되느냐? 환경을 바꿔 나가야 돼. 혹시 여러분 까치집을 보셨습니까? 까치집? 까치집이 100년 전 까치집과 50년 전 까치집과 지금 까치집이 같을까요, 다를까요? 다르다고? 세대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.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는 집도 환경도 생각도 다 바꾸는 거야. 특히 뭘 바꿔야 되느냐? 자기의 비전도 바꿔야 돼요. 옛날 초등학교 때는 너 뭐 될래? 대통령이요. 대학 나올 때 너 뭐 될래? 이러면 공무원, 구급 공무원이요. 나이 들어서 뭐 될래? 아파트 경비라도 해야죠. 자기의 꿈 비전을 바꿔나가야 돼.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제 인생이 누구나 다 오잖아요, 제 인생이.